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장님과 수원 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한 기관 증인 여러분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님, 그 예전부터 검사는 불러서 괴롭히고 판사는 밀어서 괴롭힌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아주 오래된 말인데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셨고 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시려는 것 같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장기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 시행하셔가지고 기업 전담 민사재판부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요. 또 올해에는 건설 전담 재판부에도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시행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과 관내 법원의 경우에 형사재판이라든지 또 일부 가사 재판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도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좀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좀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재판과 또 가사 재판에 대해서도 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시행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재판 지연 문제로 국민의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법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까지는 민사 합의 재판부의 장기화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서 그 해결에 중점을 두었었고, 아무래도 형사 재판 부분은 저희가 집중 심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입증 방법으로 부인된 피고가 증거를 부인한 그 해당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는 바람에 사건 심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부 각 재판부들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부 재판부에 어떻게 그 업무 부담을 줄여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법원 전체적으로 사안분담 장기화를 통해서 형사 재판장도 3년, 형사 합의부 배석 판사도 2년, 그래서 재판부 안정화를 취했습니다. 경무부서인 형사 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재판부 업무 부담이 전체적으로 민사 마찬가지로 경감돼야 됩니다. 경감 방안으로는 당연히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됩니다. 재판부 수가 많아서 중점 처리, 적시 처리 중요 사건들, 그리고 구속 사건들,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건들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켜서 그 재판부들이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연일 개정 또는 주 1회 개정 이상의 그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 법관 증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심 선고가 나는 데까지만 지금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달 25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이런 경우에도 1심 선고가 나는데 지금 1년 이상 걸리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지금 그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그 재판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가지고 한 길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1심까지 선고되는데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려가지고
1심 선고를 했고 항소심에서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게 중요 정치인이 되면은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가 있고 1심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다른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재판이 끝나기도 하고 1심에서 실형 선고되면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정말 재판부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 법 왜곡죄니 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기도 하고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요.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또 압박 수단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중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검찰에서 증인들을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완전히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심지어 공문서까지도 그 피고인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요. 또 자기한테 유리한 참고인인 경우에도 심지어 그 부동의를 해가지고 모든 증인들을 갖다가 다 법정으로 불러내서 그 증인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에서 뭐 증인들을 갖다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 측에서 이런 증거관계에 대해서 다 부동의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에 좀 집중심리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재판부가 14개 재판부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 3, 4회 공판기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판사님들은 판결을 써야 될 때는 주말이나 야근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공판기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재판부 구성이 최소한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 3회 정도 길이 운영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판사님들이 맑고 평상심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집중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